자동차 보험 가입 시 4월부터 마일리지 특약이 선택에서 자동 가입 방식으로 전환됩니다. 금융감독원은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 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 시 주행 거리 사진 중복 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가입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주행 거리 사진도 현행 7일에서 최소 15일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. 이 모집 채널별 특성에 맞춰 판매 및 인수 단계에서 주행 거리 사진 제출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에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의 추가 부담 없이 이 주행 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